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신동원 시장은 이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출근형 급행광역버스 G3202번 버스를 이용해 관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을 막연히 기피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매일 버스와 터미널은 집중방역이 이루어져 안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KBS 뉴스였습니다.